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.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포핸드 슬라이스로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요.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자, 예전에 제가 2-3주 전에 포핸드 슬라이스 상급자가 되려면 포핸드 슬라이스 이 깎는 결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. 여러분 연습하셨나요? 결은 요런 결이죠. 여러분 뭐 보시면 좀 충분히 이해되시죠? 백핸드 슬라이스입니다. 그죠? 별로 연습 안 하신 것 같은데. 네. 근데 굉장히 이걸 하나로 정말 수십 가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게임을 하시면서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지금 우리 데몬과 저랑 이 슬라이스를 한번 랠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백 포핸드 서로 슬라이스로 주고받는 랠리를 해도 되고, 데몬은 감아서 치고 저는 이렇게 슬라이스로 공을 계속 깎아서 포핸드로 치죠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깎아서 치죠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포핸드 슬라이스로 알려드릴 하나의 기술은 뭐냐면, 이렇게 이 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스트롱 랠리를 하는 도중에 상대가 발리를 했다가 짧거나 그죠? 드롭을 놓았다거나 그 다음 내가 빠지는 걸 뛰어갈 때 이 결로 여러분들이 디펜스를 기존보다 훨씬 더 다른 방향의 디펜스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게임을 하실 때 이렇게 상대가 발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치다 보면 스트로크 랠리를 하다가 공이 짧은 경우가 있죠. 그죠? 네, 짧은 경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분들 다 그렇진 않습니다. 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흉내 내보겠습니다. 자, 데몬과 랠리를 하다가, 자, 랠리를 해서 공을 세게 치다가, 그죠? 자, 만약에 짧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시죠. 그죠?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자, 이렇게 짧은 공은 지금처럼 왼발을 딛고 혹은 오픈 스텝을 하더라도 풀 테이크 백을 하고 이렇게 몸을 틀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?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자,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또 내가 공을 쳤을 때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들어가더라도 다음 동작 준비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저렇게 상대가 발리를 드롭을 해서 오중간에 짧게 놨을 때는 여러분들이 치고 또 다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, 저렇게 테이크 백 동작이 풀 테이크 백에다가 뭐 이렇게 전체 풀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 내가 잘 쳤더라도 상대가 발리를 했을 때 다음 동작이 안 되는 거죠. 이럴 때 제가 앞전에 알려드렸던 포핸드 슬라이스로 상대의 발 밑에 담근다면 어떻겠습니까? 보시죠. 자, 주고받는 랠리를 합니다. 그죠? 랠리를 하다가 상대가 했을 때는 이렇게 또 발 밑에. 아, 한 방에 끝내네. 자, 자, 이런 것도 슬라이스로 치면은 디펜스가 가능한 거죠. 자,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포인트를 빼서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요. 자, 오늘 상대의 짧은 공을 칠 때의 포핸드 슬라이스 편입니다. 다시. 다리가 풀리네요. 다시. 자, 이런 거는 충분히 될 수 있지. 자, 하죠. 장 치다가 또 드라이브를 치고 또 잡아서 치고 드롭을 놓으면 여기서 발 밑에 당구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하죠. 장 치다가 또 드라이브를 치고 또 잡아서 치고 드롭을 놓으면 여기서 발 밑에 당구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아, 지금 여러분 수분 만에 성공했습니다. 앞에 안 나간 게 다 잘린 거예요. 지금 힘이 들어서. 예,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? 자, 방금처럼 제가 이 포핸드 슬라이스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면 테이크 백을 빼는 시간도 짧고, 그리고 내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몸을 트는 시간 자체도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벌 수 있고,
그리고 내가 안정된 테이크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끓는 혹은 이 사이드 스핀의 이 스윙 궤적으로 상대의 발 밑에 좀 더 안정성 있게 담글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상대의 발 밑에 담그면은 상대는 또 뭐 상대가 발리가 좀 노련하지 못하는 분들은 되다가 힘이 들어가서 뜨겠죠. 그럴 때 여러분들 다시 디펜스에서 다시 오펜스로 바꿀 수 있는 기술적인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. 오늘 강의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? 네. 제가 그 포핸드 슬라이스, 네, 포핸드 이 사이드 스핀, 언더 스핀으로 하는 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은 한편,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한편, 이거 외에 정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가지의 기술들이 많습니다. 이 포핸드 슬라이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.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이 사이드 스피닝으로 하는 포핸드, 백핸드 슬라이스 연습을 많이 하시며, 네, 앞으로 더 많은, 아! 이래서 레드몽키 혹은 몽키 테니스에서 이런 스윙을 하라고 했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